주인공은 바로 이 못난이 딸입니다. 사실 미국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못난이 딸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 인간의 하다 보면 힘은 많이 들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농민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난이 선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이라 이걸 학교를 못 쓰면 제가 못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 주머니 부엌에 이런 못내를 소화시켜주는 식사가 있어서 그게 나쁘고 이 못난이 농산물은 마을에서 그냥 카페에서 쓰인다고 하는데요. 어디야 나온다. 안녕하세요. 못난이 신청하세요. 못난이 채소의 직거래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나와서요. 모양이 예쁘잖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농작물이 여기서는 오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물. 시금치는 조물조물 묻혀 반찬으로 되고요. 상품을 사는 쌈치에서는 꽃대가 올라오면 상품 맞춰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과 영양은 뛰어나게 했다는데요. 농장에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선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에 제철 딸기를 살짝 곁댑니다. 요구에다 이제 소스까지 뿌려주면 싱그러운 제철 채소 샐러드 완성!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보통 딸기는 중수로 되어 지납니다. 별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딸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만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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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얘들도 같이 오고 또 제가 셋째 임신 중인데 몸을 생각해서 건강하고 안심하고 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